K리그 2023 19라운드 울산현대와 대구 FC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대구가 원정에서 오늘 이 기회를 뭐 잡을 수도 있는지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팅 라인을 살펴드립니다. 먼저 울산입니다. 조현우 골키퍼, 그리고 수비는 서령우, 김영권, 김기, 김태환. 백포 앞에는 모야니치, 김민혁. 2선 공격 바코, 아타루, 강윤구. 최전방에 주민규를 세우는 홍명보 감독입니다. 자, 주민규를 비롯해서 1선, 2선에 있는 선수들은 변화가 없는데요. 일단 김영권 선수가 돌아온 점이 눈에 띄고요. 이어서 원정팀 대구의 스타팅 라인업 살펴드립니다. 3-4-3 전형입니다. 최용은 골키퍼, 백스리 김강산, 조진우, 김진영. 좌우 윙백에 홍철, 장성원. 중앙에 이용래, 이진용. 전방에 바셀루스, 세징야, 에드가를 세우는 최영근 감독입니다. 자, 전체적으로는 지난 경기와 비교했을 때 두 자리가 바뀌어 있고, 중앙 수비 라인에 이제 김강산 선수가 들어와 있고, 오른쪽 윙백에 장성원 선수가 들어와 있는데, 뭐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부상자는 없지만 이제 중국 원정을 다녀온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일단 선발 라인업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1세를 위해서 울산과 대구의 쓴 두 번째 맞대결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홈팀 울산이,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원정팀 대구가 공격을 펼칩니다. 얘기를 해줍니다. 자, 서령우 선수의 모습인데, 서령우 선수가 오늘 왼쪽으로 나왔습니다. 이번 A대표팀에 갔다 와서 가장 많이 화제가 됐고, 그리고 많은 그 기대를 모았던 선수가 서령우 선수입니다. 그렇죠. 지난 경기에서 이제 오른쪽 백으로 나왔었는데요. 오늘 이제 왼쪽으로 자리를 바꿨습니다. 네, 자, 김태환 선수도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김태환의 오른쪽, 그리고 왼쪽에 서령우가 위치하고 있는 울산입니다. 맥켈로 넘겨줍니다. 시켰고요. 자, 김태환이. 자, 바로 가요! 울산의 분위기를 한 번에 끌어올리는 김태훈의 왼발 선제골, 1등을 앞서는 울산입니다. 그 분위기를 한 방에 바꿔줄 수 있는 슛이었습니다. 네, 자, 김태훈, 자, 백킬로 아타루가 잘 넘겼고요. 여기서 한번 방향을 잡아놓고 왼발로 가장 먼쪽으로 바로 골이 들어갈 그 길을 찾아내는 김태훈의 왼발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김태환 여기서 슛을 할 거라고 수비가 예상을 미처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가까이 붙어주지 못했고요. 그 틈을 정확하게 노려서 구석을 정확하게 노려서 들어갔습니다. 네. 자, 아주 이른 시간에 팀의 가라앉은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선택골을 만들어내는 김태환의 강력한 날카로운 왼발. 1등을 앞서는 울산입니다. 그렇죠. 네. 사실은 뭐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는 정확히 모르니까요. 한 지금 8주 정도 얘기를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 자, 여기서 네, 지금 김민혁 선수와 에드가 선수의 충돌인데요. 자, 여기서 발도 발인데 그 다음 마지막 넘어지고 이게 발목이 꺾였고요. 네, 괜찮은가요? 김민혁 선수가 발은 그대로 있고 무릎 쪽은 앞으로 나가니까요. 이런 경우에 좀 큰 부상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다행히 일어났습니다. 네, 일어났어요. 네. 지금은 이제 일어났다 하더라도 네. 피치라인 쪽에 나가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거예요. 일단 김민혁 선수가 일어났고, 자, 이 부분이 그 반칙 상황에서 비디오 판독을 통해서 뭔가 좀 확인해 볼 수도 있겠어요. 네, 네. 지금 발목을 받는 상황이 있었는데 사실 순간적으로 지나갔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웠고 네. 온필드 리뷰를 지금 들어갑니다. 물론 볼을 향해서 들어가는 과정이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밟게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요. 언피들 리뷰를 통해서 자, 어떤 판정이 내려지죠? 송민석 주심이 걸어옵니다. 자, 진짜 레드카드가 나오는데요? 네, 자, 오늘 경기에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계속해서 거의 볼은 지금 대구 진영에서 돌고 있습니다. 자, 아타루가 잡고, 자, 아타루 왼발! 네. 원드레스 진짜 본인이 한번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아타루! 아직까지는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분도 오늘은 뭐 특히나 조금 더 이제 에너지 레벨이 높은 상황에서 오랫동안 지속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 공간이 좀 나왔죠. 바꾸고 안쪽을 한 번 더 잡아놓고 아타루! 왼발 강력한 슈팅 때려보는 아타루! 골키퍼 정면으로 날아갑니다. 자, 이 볼을 공격 살짝 겹쳤는데 아타루! 바꾸기 연결되지 않습니다. 뒤로 흘러나왔고 김영권 쪽으로 볼이 갑니다. 다시 안쪽으로 살짝 원터치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바코! 그대로 다시 박으로 안아버리는 최영은.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전반전 김태현 선수의 선제골로 울산이 1-0으로 앞서면서 전반이 마무리가 됩니다. 얼마 전에 박주호 선수가 지금
울산 팬들에게 인사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박주호 선수가 2018, 2019, 2020 시즌 울산에서 이제 활약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박주호 선수의 또 앞으로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길들을 또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진영이 밖에서 후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홈팀 울산이 왼쪽에서 오른쪽 원정팀 대구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펼칩니다. 시작하자마자 중앙 쪽으로 파고들려고 했었던 바셀루스인데요. 반칙이 선언이 됩니다. 주민규가 넘어졌다가 일어납니다. 공과는 관계없이 넘어지는 장면이었는데 반칙 선언되지 네. 않았고요. 자, 세징야가 자, 왼쪽으로 갑니다. 김민혁이 따라붙고요. 자, 한 명 제쳐내고 세징야. 바셀루스! 바셀루스! 잡아내고 있는 조현우입니다. 아, 결정적인 기회가 한 번 왔었는데요. 그렇죠. 에이스들을 이제 준비시키고 있는 최영광 감독. 이 교체가 이제 승부수죠. 그럼요. 네. 자, 먼 거리 직접 슛! 오! 엄청난 먼 거리에서 슛을 때려왔던 김기희. 최영광 골키퍼도 조금 당황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힘이 실력과 날카로웠습니다. 아타로 따라가는데요. 일단 먼저 밀어내고. 자, 세징야 쪽으로 맞습니다. 세징야 한번 김민혁. 자, 세징야 김민혁. 김민혁의 수비. 자, 자, 이거 기회예요. 어, 박호. 박호! 맞았습니다. 박태 오른발. 에드가 선수가 없으니까 이제 조진우 선수가 그 역할을 좀 잘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들어갔어요. 모야니치. 올라갑니다. 공격수 넷. 자, 수비가 앞에 세 명. 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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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박호! 기다리고 기다렸던 울산의 추가골이 만들어집니다. 주인공은 바쿠. 2대5 앞서는 울산입니다. 대구가 공격으로 오면서 수비 쪽에 헐거워졌거든요. 그렇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원터치로 완벽하게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마코의 가마차기. 자, 그리고 이걸 보야니치가 패스를 해줬는데 네. 사실 오른쪽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수비를 한쪽으로 몰아놨고요. 네. 왼쪽으로 들어가는 바쿠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참, 기회와 위기는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대구가 이 바로 직전 상황에 좋은 분위기였거든요. 그렇죠. 딱 투입을 했는데 그때 이제 득점이 나와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자, 다시 마코, 자, 마코가 중앙으로. 자, 벌려줘야죠. 네, 바셀러스가 끝까지 나가서 수비를 펼쳐봤는데요. 설명과 밀어주고 마코 득점하고 세 명의 연속골. 굉장히 기분이 좋은 상황입니다. 이어졌습니다. 슛! 아, 그대로 뜨거워합니다. 뜨거워합니다. 또 저 세징야가 공격 숫자가 다시 자 바셀루스 올라갑니다. 수비 숫자도 좀 많기는 한데 자 밀고 들어갑니다. 좋아요. 고자! 고자! 슈퍼! 세이브! 와, 이건 한 골을 정말 정말 완벽하게 막아냈습니다. 고재현 선수의 슛이었는데 수비 맞고 이게 김기 맞고 그리고 그렇죠? 조현우 맞고 바셀루스 돌아서자 다시 세징야 세징야 이게 걸리네요. 이번엔 김양건의 블락 케이타. 자, 대구가 공격의 흐름을 끌어올립니다. 바셀루스. 자, 바셀루스 달린 슛. 네. 이번엔 벗어났습니다. 자, 바코 다시 바코. 자, 빠져나갑니다. 바코 두 선, 세 선수, 자, 세팅까지! 하지만, 빙글 돌면서, 연결됐어요! 루믹슨! 자, 루믹슨! 이번엔 세이브! 최영훈의 세이브에. 최영훈 선수는 아직 데뷔전을 치르지 못했거든요. 출전하게 되면 이제 데뷔전이 되겠습니다. 세팅야가, 자, 마셀루스에게. 대구의 딸깍 축구가 여기서 한번 클릭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밀어주는 패스가 좋았고 이게 피해내면서 아셀루스의 결정력이 돋보이는 순간. 강하게 차기보다는 구석적으로 한 반박자 정도 빠르게 슛을 가져가면서 네.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두 경기 연속골 기록하고 있는 마셀루스. 한 명이 부족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한다는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는 대구의 마셀루스. 이거 경기 막판 재밌어지는데요. 네. 2대1 마셀루스의 추가 시간 2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10명인 가운데 네. 한 골을 따라붙는 저력을 보였는데요. 이제는 정말
자, 왼쪽으로 넘겨줍니다. 중앙에 마틴 아담이 있습니다. 올라옵니다. 넘어져. 올라왔어요. 버튼입니다. 한 번 더 따라오고 있어. 볼 잡았죠. 안 나갔어요. 다시 로빅슨. 뜨거맙니다. 뜨거맙니다. AMH 브레이크 이후에 첫 경기. 울산 홈팬들. 승전과 잘가세요를 지금 부르고 있는데요. 경기에 마지막 기회가 올 수 있을지요? 자, 바코. 자, 미국 들어갑니다. 바코. 좁은 공간. 득점을 만드는 바코 3대1이 됐습니다. 완전히 끝나는 타이밍에 거의 정확하게 절묘하게 맞춰서 아 이게 골대를 맞았고요. 아 세도하면서 편안하게 빈 골대에 네. 밀어넣었습니다. 마틴 아담의 슛이 기가 막힌 어시스트가 되어버렸고요. 골대 바로 튀어나온 것 끝까지 세도하면서 집중력을 놓지 않았던 바코 멀티골. 네. 자 10골째입니다. 네. 아, 정말 득점력 무섭네요. 그렇습니다. 맞고. 네, 주심의 휘슬을 이루면서 이렇게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AMH 브레이크 이후에 첫 경기였는데요. 울산 현대가 대구 FC에게 여전히 홈에서 강한 모습 계속해서 이어갔고 오늘 3대 1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3점 추가 계속해서 1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킵니다.